조명섭 가수의 평화론. 남 욕하고 헐뜯고 그런 것보다도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만의 인성 알고 좋아하는 거예요. 양복이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밖에서 내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튀어갈 때 뽐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만 누나, 매를 만 누나. 으하하 웃었다 이 웃어 에이 웃었다 왜 웃어 와이 우하하 웃었다. 돈 없으면 대파집에서 김에 떠나 우쳐 먹지. 엉뚱 없는 건달이 이 요리집이 무엇이냐, 기생집이 무엇이냐. 모아준 아까운 전 재산을 다 불어먹고 마지막에 양복을 제펴도 여울이지만 쳐다봉인 첨자는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시뻘한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때 뽕을 냈지만 내 맞는 꼴이 매만은 꼬리야. 으하하 웃었다 이 웃어 에이 웃었다 왜 웃어 와이 우하하 웃었다. 돈 없으면 대파집에서 김에 떠나 우쳐 먹지. 엉뚱 없는 큰날이 이 요리집이 무엇이냐, 기생집이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즐거운 새해, 멋진 새해, 세상과 소통하는 새해 세계를 펼치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22살 젊은 청년 조명섭 가수의 평화론이요. 많은 분이 그의 평화론에 감동하시더라고요. 되게 평화를 말하면 거창한 데서 출발하잖아요.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지구의 평화 뭐 이런 식으로 매우 거시적으로 시작해요. 물론 잔잔하게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경우도 많지요. 조명섭 가수의 평화론은 이 두 가지와 조금 달라요. 아주 거시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마음의 평화도 아니죠. 물론 세계 보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까운 우리 주변, 즉 함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하게 다가오죠. 남 욕하고 헐뜯고 그런 것보다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평화로는 바로 이랬습니다. 춘천 MBC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튜브54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모두 평화를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루는 주체가 되자는 것이에요. 남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얼마나 소박합니까?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크건 작건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바로 미워하고 헐뜯으며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섭 가수의 평화로는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와 달리 지극히 소박하고 현실적이지요. 그의 평화로는 지극히 작은 곳, 즉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이나 글솜씨로 상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작사도 하고 글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듯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렵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연히 들은 노래가 신라의 달밤이고 그때부터 옛날 노래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어린 학생이 옛날 노래에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평화를 찾았다니 아이러니이긴 한데요. 그게 오늘날 조명섭 가수를 있게 한 동력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다시 평화론을 풀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돕고 한다면 이 평화는 꼭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서 남을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하나 되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세상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밝혀요. 어릴 때부터 평화를 사랑한 소년이었다고 밝힌 조명섭 가수는 평화로 하나 되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하죠. 많은 팬이 말하더군요. 요즘 한국에는 노래 잘하는 가수들 정말 많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롯을 시청해봐라. 노래 못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조명섭 가수는 다른 것이 있다. 바로 그만의 인성이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아들이나 손자 나이일 조명섭 가수를 향해 존경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요. 저는 영상 몇 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명섭 가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혈 팬들이 많다는 것을요. 근데 그 열성 팬들이 왜 이런 신드롬이 있는가에 관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좋아하는 거예요. 참 즐겁고 고마운 일이죠. 오늘은 제가 조명섭 가수 관련 두 번째 작품으로 그의 어록에서 평화 부분을 간추려 창작했습니다. 그의 노래와 어록, 그리고 팬심 등이 계속 작품으로 드러날 것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